가장 비슷한 게 원샷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그죠. 지금 이번 스카이다이브 네. 뮤비가 팬 여러분들 이제 원샷 2라고 네.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원샷과는 그냥 말씀드리지만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. 그죠. 근데 비슷한 느낌이죠. 더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 된 거. 원샷부터 이제 한번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서. 저는 예전 기억이 되살리면 예. 저는 워리어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아, 워리어부터 네. 얘기하실 건가요? 제가 저는... 원샷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. 예. 뭐 생각이 다를 수 없어요. 아, 예. 네. 아니, 원샷부터 하자고 하셨는데. 아, 예, 예. 그렇습니다. 제 의견을 반영할 아, 예, 예, 예. 권리가 있기 때문에. 아, 좋습니다. 네. 원샷 해드릴까요? 아, 그럼 저 따로 하고요, 이따가. 원샷 해드릴까요? 예. 아니, 하고 싶은 거 하세요. 저는 워리어가 예. 사실 예. 데뷔했을 때 토봉수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저는 워리어 하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. 워리어를 하고 아침이 됐는데 머리가 회색이 됐었어요. 제비 코, 입, 귀에서 시커먼 먼지들이 제 기준에서도 워리어 뮤직비디오가 저희가 찍었던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기승전결이 잘 드러나 있는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멋있어요. 멀리서 있던 것 같아요. 또 다른 뮤직비디오 네. 말씀해 주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처음으로 변신했던 대박사건이요? 뭐 대박사건은 하지마 사건 예. 뮤직비디오가 네. 없죠. 예. 네, 없지만 하지마 자체가 곡이 되게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그런 네. 장르의 곡이었고 그 의외로 주변 분들 중에 하지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되게 많아요, 하지마.